네, 효성그룹 이야기입니다. 효성그룹이 수소와 신소재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합니다.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요.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효성과 또 4개 자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죠. 뭐 주력 계열사인 효성 TNC 쪽도 스판덱스 소재 여판 호조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.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효성화학, 효성중공업 등도 이익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요 계열사의 성장 속에서 수소와 풍력 등 그린 에너지 사업 확대, 또 친환경 소재 사업을 통해서 ESG 경영,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는데요. 효성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들도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효성이 다양한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열사들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요. 네,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? 네, 실적만으로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. 예.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차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기가 다소 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라 그럴까요? 이런 부분들 조금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둬야 될 것 같지만, 근데 효성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들, 그러니까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소재에 관련된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올해 실적단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재무구조도 상당히 탄탄하게 상당히 긍정적인 재무구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오늘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의 하나는 이제 효성 TNC입니다. 예. 어제 장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요.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발표가 됐는데 기말 배당이 5만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이게 이제 배당 성향 28%에 해당하는데요. DPS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그 배당 그 전해 배당 기준이 5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DPS가 5천 원에서 DPS가 5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사실 배당이 10배 정도 배당성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. 시가 배당률은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10%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배당이 10%나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주식으로 될 수 있고 어떤 방어주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2370억 정도 나오는데 다소 조금은 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. 중국 춘절이라든지 중국 동계올림픽 때문에 1, 2월 달에 다소 좀 가동률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요. 예. 3월 달 정도부터는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.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중국의 닝샤 쪽에 연간 3.6만 톤 정도 규모, 그리고 브라질에 연간 9천 톤 정도가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또 하반기 이후에 나올 수 있고요. 전체적으로 시황 변동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들이 아마 중국 내의 어떤 재고 소진 여부인데 아마 1, 2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춘절이나 동계올림픽 때문에 다소 좀 주춤했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재고 소진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업황이 될 걸로 봅니다.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ROE가 36%나 되고 있는데 예.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.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스판덱스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밸류로 볼 수 있겠고요. PER 밸류가 3배 정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 수준이고 이런 부분에서 2019년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정도의 순차입금 구조였으니까 굉장히 좀 부채가 많았죠. 그런데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으로 약 3,500억 정도의 플러스 순위연금 형식으로 변합니다.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7천억 부채에서 올해 플러스 3,500억의 순위연금 구조를 바뀐다는 것은 약 2조 원 정도가 현금 유입이 되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. 따라서 뭐 금리 인상기에 재무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상당히 현금을 유보하면서 금리 인상에 버틸 수 있는 회사, 그리고 밸류가 절대 싸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된 규모가 10%에 향하는 그런 종목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